김시은 팀장이 주신 키워드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내용에 집중을 하셨을지 바로 그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은 오늘 로봇 탑재 본격화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오늘 그나마 조금 힘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이 로봇 관련 종목들인데 뭐 삼성이나 LG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때 로봇 관련된 접근을 우리가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로봇주와 관련된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섹터가 그쵸? 아닐까. 그동안 로봇주를 봤을 때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네네. 하지만 앞으로의 로봇 쪽에서의 성장세를 본다면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오늘 로봇 관련 종목군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좀 윗꼬리가 살짝 달린 종목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이끌어야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서 로봇 쪽에 대해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점.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쪽에서의 산업 성장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AI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로봇입니다. 네. 로봇을 우리가 그냥 컴퓨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선 결국 로봇에다가 AI를 탑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인건비라든지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 대기업들은 로봇에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점이죠. 작년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로봇주의 대세 시세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뭐 LG부터 시작해서 로봇 쪽에 M&A를 하겠다,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섹터를 이끌었던 주요 기대감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인 이야기가 더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보면서 좀 공략해볼까요? 로봇 관련 종목들 첫 번째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첫 번째 로보티즈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로보티즈?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 로봇 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M&A 가능성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로보티즈가 M&A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이 가장 좀 유명한 게 LG전자가 로보티즈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좀 보유를 했는데 여기서 LG전자가 지분 투자라든지 M&A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조금 더 매입을 해준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붙는 거죠. 가정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지분을 투자를 해준다면 LG전자가 1대 주주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LG전자가 로봇 쪽에 계속해서 사업을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로보티즈도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올해부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붙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 연말까지 생산량을 1,000대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로봇이라고 보면 뭐 통상적으로 호텔이라든지 혹은 병원 이런 쪽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면은 좀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보긴 했지만 대득의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같은 경우는 층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고부가 가치 쪽에서 로보티즈의 로봇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본다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함께 성장을 하고 그리고 로봇 쪽에서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로보티즈를 소개해 주셨어요. LG전자, LG 쪽에서 지금 뭐 로봇 관련된 투자로 M&A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LG와 가장 로봇 관련해서 밀접한 기업은 로보티즈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한번 잘 살펴봐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더 체크해볼까요? 네, SPG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정부 정책으로 핵심 부품에 대해서 기술 자립화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보고 결국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원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점에 있는 부품이 감속기라고 보고 있는데 네. SPG 같은 경우는 감속기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감속기가 로봇 원가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 섹터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로봇이 출하가 되면 될수록 감속기 같은 경우엔 굉장히 많은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로봇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국산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일본의 하모니사가 좀 독점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관련했을 때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진행하게 되면서 국산화를 진행을 했고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 4부족 보행 로봇이 되면 될수록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PG라는 기업은 정말 큰 그림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P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로봇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단은 우리가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로봇 관련주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속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PG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이 종목들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로봇 탑재 본격화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반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죠. 반종민 소장님은 로봇 관련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보는 종목은 T로보틱스고요. T로보틱스. 이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분의 진공 로봇하고 진공 이송 모듈 개발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제품으로 했을 때는 그 제조용 로봇이 있고 모듈이 있고 물류 로봇 그리고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고 개인 서비스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채롭게 좀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용 공정도 있긴 하지만 2차전지 스마트 공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 협동 로봇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 지금 규모에 대해서 큰 부분들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대기업 AMR 그 개발 공급 업체로 좀 선정이 된 것이 최근 이슈인데요. 특히 이제 AMR의 경우에는 자율 이동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것이 결국 산업용에 굉장히 좀 접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지난해 2분기 때 동사가 그 SK와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전에 2차전지 공정량 AMR 수주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 추가 공급 고객사를 좀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객사가 도대체 누구냐를 좀 살펴봤는데 네. 정확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LG 이노텍의 경우가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그 동사의 AMR 관련된 정식 벤더사로 좀 등록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ET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으로 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한 1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2,000원까지 중장기적인 목표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을 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만 원대 아래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까지 오늘 뭐 14% 넘게 지금 24,250원까지 올라왔는데 2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3만 2천 원 정도까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T로보틱스도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